그 경찰이 우리 추수 선수를 알아봤습니까? 네, 알죠. 아. 근데 그 동영상이 유포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도 그 동영상이 방송이 됐어요. 저 경찰하고 얘기하는 모습이라든지 네.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런 동영상이 유포가 됐는데. 근데 그 체포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경찰을 매수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매수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크게 제가 걱정했던 게 그 시간에 제가 마이너리그에서부터 아, 여기까지 오기까지 네네. 그런 시간들이 한순간에 이제 끝이 난다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쫙 네, 이렇게 주마점에서 그때 뭐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네. 이야기들을 한 거죠. 뭐 좀 이렇게 봐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이제 뭐 못 들은 척하고 운전만 계속하고 그래서 그 처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뭐 면허 정지되고요. 네. 6개월 동안 정지되고 벌금 내고. 벌금.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음주를 걸려서 일정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네. 네. 이제 가서 1대1로 있으면서 이제 3일 동안 같이 네. 있으면서 받았는데 많은 이제 비디오도 보고 했었어요. 근데 야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행동이구나라는 걸 진짜 절실했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비디오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한 가족이랑 엄마 아빠랑 애 세 명을 데리고 이렇게 저녁에 횡단보도를 같이 건너는데 이제 음주한 그 차량이 부딪혀가지고 다 죽고요. 그 한 남자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는 인터뷰하는 게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지 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제가 또 가족이 있는 사람 가장으로서 정말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음주로 인해서 다치고 하는 사람들 병원에 막 실려 오고 이런 것도 비디오 다 보니까 아 정말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정신적으로 굉장한 충격이 왔기 때문에 사실 약간 트라우마로 작용해가지고 이게 막 시합할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자, 게임이 잘 안 풀리고 동료들한테 미안하고 막 또 그랬겠어요, 그죠? 뭐 사실 그 일이 있고 나서 경기 뛴다는 자체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투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는 하, 내가 오늘 못하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경기 뛰면서 우리 팀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제가 무조건 안타를 쳐야 되는 게 무조건 뭔가 해야 어느 정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뭐 워낙 소식통이 빠르니까 또 이렇게 팬들이 이렇게 또 야유도 많이 하고 아니 그 특히 또 외국 선수들 아니요 그 외국 가면들이 예 팬들이 홈팬이 아니고 원정 팬들이니까 더 심했을 것 같은데 들리던가요 야유를 그러니까 뭐 올라와서 나랑 같이 지금 술 한잔 하자 여기 뭐 어떤 술 사줄까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좀 부끄러웠죠 네. 이제 그날 경기 끝나서 그날 안타도 못 치고 슬 체크해 보니까 뭐 생각했던 것대로 이렇게 뭐 술이 더 깨 주신 수 사타수 무한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 예. 말이 너무 상처가 되죠. 뭐 야구를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만두려고 했죠 사실. 정말. 네. 왜냐하면 저는 제일 걱정이 됐던 게 그 동영상이 나가면서. 나중에 우리 애들이 커서 보지 않을까. 아. 네. 뭐 좋은 이야기든 어떻게. 이렇게 됐든지 간에 우리 애들이 봤을 때 믿었던 아빠 이런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좀 많이 마음이 아팠죠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애가 그걸 보면서 제가 또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 마라는 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그 후유증이 오래 갔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뭐 뭐든 좋든 안 좋든 모든 일들은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해왔던 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해왔던 게 단 한순간에 내려가니까 거기에 대한 정말 실망감이라든지 모든 거 이런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래도 저를 생각해 주는 팬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정말 그 당시에 제가 10년 동안 받았던 팬레터보다 그 당시에 받았던 한국에서 보내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뭐라고 써있었어요? 항상 좋은 일은 조용하고 고요하고 나쁜 일은 청